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부터 동아시아 슈퍼리그 그리고 올 시즌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 두 팀의 끈질긴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복수냐 아니면 두 시즌 연속 우승이냐. 안양 KGC와 서울 SK 두 팀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 1쿼터 경기 서울 SK 공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70대 64 SK는 더욱더 멀어질 수 있는 포지션이 됐습니다. 임선영 포켓패스 원이 다시 한번 러닝 플러터 와! 와! 진짜 어떻게 막죠? 진짜 자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임선영 킥아웃 와이드 오픈 송창렬 빅샷 송창경 자 베테랑 단계 집중력을 보여주네요. 이제 남은 시간 1분 5초 김선영이 파고듭니다. 플러터 와! 쇼타임 김선영 자 올 시즌 MVP 김선영 이렇게 남은 시간에 모두 보내고 있는 서울 SK 승리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경기 승리로 16연승을 완성하면서 서울 SK가 기분 좋게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 승리로 장식합니다. 시리즈 균형을 맞추고 싶은 KGC와 2승을 노리고 있는 SK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안양 KGC와 서울 SK. 네 오늘은 김선영 선수를 문성훈 선수 매치시켰네요. 그러네요. 자 다음 패스 이어받고 원희가 터프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네. 스페벤 다음 패스 멀로 그대로 아바에도 2초 1초 킥아웃 배병준 와이드 오픈 3 포인트 자 4쿼터 3분이 흘러갑니다. 김선영 한쪽발 들어왔습니다. 플러터 길어요. 준비하는 스팸맨 왼손 슛 안 들어갔어요. 오늘은 서울 SK가 자랑하는 김선영과 원희 선수의 플러터가 조금 오작동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러네요. 서울 SK 전희철 감독은 선수 교체를 해주는 그러네요. 부분이 오늘 경기 좀 어렵겠다. 예. 네, 그런 부분 같습니다. 홈에서 안양 KGC가 반격에 이렇게 성공하면서 챔피언 결정전 시리즈 1승 1패를 만들어냅니다. 시리즈 1승 1패 오늘부터 두 팀의 무대는 잠실입니다. 오늘 경기로 시리즈를 앞서갈 팀은 어디 있지? 원희 밀고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원이 덥샷 짧았습니다. 최부경 덥샷 들어갑니다. 최부경 공을 시켰어요. 페이더웨이 들어갑니다. 최부경 선수 굉장히 알콜한 같은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외곽으로 멀로 와이드 오픈 석점. 네 멀로 선수가 지금 게임 실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김선영 와 잡았어. 골밑까지 막았어요. 원이 KGC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페맨 과감한 움직임 전오라운드 점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막을까요? 정말 어려운 슛이었거든요. 네, 트리플 SK 최부경 45도 최부경이 쏩니다. 들어왔어요. 자, 스페인 활용하고 김선영입니다. 김선영 마우스패스 최부경 자! 최부경 23세트째 핵심의 품격을 위기의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재훈 블록 네! 박재훈 자 이렇게 두 팀의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이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81대 70 안양 KGC가 정신에서 귀중한 1승을 가져가면서 2승을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경기가 이 두 팀의 시리즈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SK의 오늘 경기 스타팅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의 기독 최부경 선수와 함께 송창경, 최성환, 리언 윌리엄스, 오재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지금 라인업 보시면은 SK는 기존 라인업과는 다른 라인업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좀 변화를 줬습니다. 예. 외곽으로 코너에서 쏩니다. 최성환 들어갑니다. 예. 초반의 분위기가 오늘은 달라요. 맞습니다. 지금 벤치 멤버들이 나와서 지금 플레이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SK가. 예. 이렇게 리바운드 단속도 돼야 합니다. 김선영, 이렇게! 스피드 진짜 버립니다! 김선영. 자, 원이 점프로 지금 불러줬어요. 원이 플러스! 도망갑니다! 그리고 동점! 김선영, 코너가 비었어요. 캐치의 샷! 석점! 코너에서만 후반전에 3점을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도망가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전희철 감독이 다시 한번 준비했던 것들을 상대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준비한 4차전을 SK가 승리로 가져갑니다. 두 팀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서울 SK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되겠습니다. 팀원과 함께 두 팀의 경기 떠나보겠습니다. 오재현 흔듭니다. 그리고 림선주 석점! 오재현! 다시 한번 오재현 흔듭니다. 그리고 승전합니다. 나이스! 득점! 3점 2개! 샤프랑 5초! 김선영, 피가운 오재현! 받았어요! 오재현! 골! 오재현의 득점! 오재현의 득점! 자, 전희철 감독이 3개를 넣고 좀 변수를 기다리는데
자, 세 번째 우승의 3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모든 시간이 흘러갑니다. 66-60 서울 SK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3점의 패로 앞서갑니다. 자, 우승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절체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을 이겨내고 지금 모든 걸 뿌리낼 정도로 좋아하고 있는데, 예. 3점 3개 이번 시리즈의 향방을 완벽하게 바꿔줍니다. 그렇습니다. 7차전이냐 챔프전 우승 엔딩이냐 아주 중요한 6차전을 앞두고 있는 두 팀입니다. 안쪽으로 원이 턴어라운드 훅샷 득점 자매 원이 들어갑니다. 플러터 린통과 승리입니다. 핀 그리고 플러터 자매 원이 원이 동수비 피했습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플러터 여지 없어요. 원이 핑크에 돕니다. 그리고 롱투어 원을 이제 1년째 게임 갑니다. 역전 SK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가볍게 패스 오케이 오세근의 득점 전준영 빠르게 파고듭니다. 띄웠어요. 멀로 쪽으로 블러터 때리버려 전준영 빠르게 나왔어요. 움직입니다. 물러납니다. 라인 확인 전준영 역전 K-6 라인 확인 오세근입니다. 와 이렇게 두 팀의 챔피언 결정전 6차전이 끝납니다. 86-77 안학태진 씨가 이 경기를 이 시리즈를 10차전으로 끌고 갑니다. 3승 3패 1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은 7차전까지 왔습니다. 두 팀에게 남은 건 단 1승. 지금부터 20분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이선영이 날입니다. 빈공간에 살았어요. 김선영이 득점. 그점에서 두개 차이 지나버립니다. 김선영이 득점. 김선영 이 플레이가 MVP의 플레이입니다. 예, 김선영. 대관리 좋습니다. 석전. 김선영 수비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김선영이 득점. 2초 먼 거리. 와. 이게 뭔가요? 플래시 쏘는 시간입니다. 4초동 세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한번 슛 안 들어갔어요. 손뱉어 빠졌습니다. 아반도 안 들어갔어요. 이건 오세근 선수 블럭샷 원예 블럭샷 빠르게 마운드가 서가 김선영이 김선영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김선영 킥아웃 최성원 오른쪽 코너입니다. 와 최성원의 석점. 김선영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김선영 킥아웃 와이드 오픈 최성원 3 그분이 왔어요. 변준영 바스패스 헤맨 원랜드 슬램. 이건 헤맨 골 터져 인사이드 오세근의 득점. 오세근의 득점 한석점. 이렇게 두 팀의 4쿼터가 끝납니다. 40쿼터로 부족했습니다. 이제 챔피언 결정전 10차전은 연장전으로 갑니다. KBC 공격으로 두 팀의 연장전 떠나보겠습니다. 변준영 3초 대병준 쏩니다. 안 들어오세요. 와! 버저비터 헤맨 마지막 기심이 안양KBC가 조금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를 떠나보내 준비합니다. 양희룡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2022-2023 챔피언 안양KBC입니다. 반대로 서울 SK도 정말 박수 받을 만한 명승부를 연출했고 6차전 또 7차전 오늘도 정말 한 끗 차이로 데뷔하면서 하지만 충분히 박수할 만한 그런 플레이였다. 두 팀 다 훌륭한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기쁜 눈물 흘려야 됩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아, 안 울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감독님이랑 구경이가 이게 우는 모습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눈물이 나네요. 저도 SK에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를 한 발을 조금 이루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개인적인 부분도 아쉽고 해서 조금 아쉽지만 뭐 또 내년을 기약해야죠. 뭐. 챔프전이라는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뭐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거기서 졌을 때 마음 아픔이 더 큰 걸 처음 느꼈거든요.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정말로 슛도 그렇고 뭐든지 뭘 해봐야지 안 되는 걸 알지, 시도도 안 해보고 피하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쉬움 뒤로 하고,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참 다음 시즌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제 농구 인생에 이번 시즌이 제일 만족스러운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전경기 출장도 했고 거기 이어서 플레이오프도 전경기를 다 뛰었기 때문에, 보니까 EASL까지 하면 70경기더라고요 부상 없이 어쨌든 다 뛰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어쨌든 뭐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 먹었다고 뭔가 욕들도 많이 먹고, 처음에는 진짜로 은퇴하라고 말들 많이 했는데 저는 아직 건재하다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줬고, 그런 말들 안 나오게 열심히 해야죠.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그 은퇴하기 전까지는 불태우고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정말 7차전까지 정말 후회 없이 경기해가지고 졌지만 좀 행복했어요. 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농구를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또 제가 올해 전역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감독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올해 팬분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쉽긴 했지만 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뭐 준비한 게 생각보다 좀 안 나온 부분도 있고 잘 나온 부분도 있지만 되게 값진 시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 시즌에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잘 보완해서 내년 시즌에 더 좋은 선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너무 목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배고프고요. 팬분들의 응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더 성장한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a good season for us. Like I said in the past, few weeks we started off in last place to start the season off. We were unhealthy and unlucky, but I'm glad we all came to fight. It was 7 games this series, and it's not the result we wanted, but everyone gave their all, and that's all you can ask for. I gave my all. That's first and foremost. I did everything day in and day out. I tried to give the team everything I had. And I don't think I could have done it anymore. I'm proud of these guys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help them better their game. And we had fun this year. It was amazing. I hope we all remember these moments for the rest of our life. 아픈 몸을 이끌고 뭐 몸도 성치 않은 몸이었을 텐데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준 그런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팬분들께서 저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아쉽지만 다음 시즌에는 이런 아쉬움 남기지 않는 시즌을 만들 수 있게 선수들하고 준비 잘 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팬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라운드 후반부터 고생한 것들도 막 새록새록 나오고, 저희 선수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고생했고 이번 이런 스토리를 경험 담아서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Thank you, I guess. I don't know. I do like SK. I like the team. I like the coaches, the staff, everybody, Han. It's a real family, so to speak. And it's great to be a part of it. SK 와가지고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팬들한테 응원도 많이 받고 너무 감사드리고, 팬들분들한테도 끝까지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즌에도 더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다음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올 시즌 아쉽다면 아쉽지만 그래도 팬분들의 사랑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진짜 오늘 경기까지 모든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고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그 후회가 기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팬분들 너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항상 힘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싶네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냈기에 오히려 좀 눈물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팬분들이 계속 제 이름을 연호해 주셨을 때는 갑자기 뭉클하더라고요. 저희 선수들한테 정말 고맙고 그냥 고맙다는 말, 네,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팬분들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네, 저희 힘들 때 이기건 지건 잘하건 못하건 항상 저희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팬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등 뒤에 김선영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게 저희 팬들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분들을 위해서 이 한물 불사를 거고, 특히 올 시즌은 더 팬들이랑 함께 더 호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좀 잊지 못할 시즌이 될 것 같고요. 내년 시즌에는 더 기대가 됩니다.